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의 장세에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지만 오늘은 또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간밤 함께 공개됐던 보고서의 내용이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변수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주식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수익을 지금까지 보여줬지만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총 수익률이 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은 S&P 500이 평균적으로 13%, 장기적으로는 평균 11%의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비교하면은 크게 뒤지는 모습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34년에는 S&P 500 지수의 투자 성과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보다도 못할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10년 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에도 미치지 못할 확률이 33%나 된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증시의 강세가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의해서 집중돼서 이루어졌던 점이 향후 수익률 하락의 주된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20% 넘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곤 있지만 지수 상승을 견인한 종목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소수의 인공지능 관련주에 국한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는 부정적인 전망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10년 동안 미국 주식 수익률이 성과 확률 분포의 하단에 놓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아마 올해 말까지는 추가적인 랠리가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향후 10년 동안 추가적인 상승에는 대비하자라는 입장입니다. S&P 500 지수는 믿고 산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출시 직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향후 10년의 사이클이 정말 전망대로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게 될지 앞으로의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 한 해 미국 주식의 큰 이 상승의 기둥이 되어졌던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 $140를 돌파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TSMC의 강력한 전망 그리고 이 블랙웰 수요에 대한 낙관적인 분석 결과로 오늘도 엔비디아는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다음 테스트는 이제 엔비디아 매출의 40% 가까이 차지되는 빅테크들의 실적 보고가 될 전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이나 메타들의 자본 지출의 상당 부분이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 하드웨어 관련 지출이기 때문에 나름은 긍정적일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이들 기업의 9월 말 분기 실적은 현재 6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56%나 증가한 수치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AI 칩은 엔비디아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분석가들의 전망치들이 나오면서 월가에서도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론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서스퀘하나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유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AI의 경우 여전히 대규모 자본 지출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는 AI 주식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만큼 주가를 뒷받침하려면 회사도 지침을 높여야 하는 부담은 있다라는 지적도 동시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던 건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놓았던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 $165에서 $25달러나 추가 상향해서 $190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젠슨황 CEO가 보여주고 있는 블랙웰에 대한 강력한 수요 그리고 이 자신감 현재는 주가로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고객들인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도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그리고 당장 23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로보텍 시대 이후로 실망 매물이 대거 나왔지만 혹시 이번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로보텍 시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오히려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다렸던 FSD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세부 일정들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로보택시가 26년에 생산을 시작을 하고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외 추가적인 세부사항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도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답변에 따라서 또 테슬라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두 번째로 지켜볼 부분은 마진이 될 것 같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구매자 인센티브로 인해서 3분기에 이익 마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2년 1분기만 하더라도 자동차 매출 총 이익률이 30%까지 달했지만 중국 내 경쟁 격화로 인해서 판매가 인하도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들어오면서 지난해부터 이익은 현재 20% 이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심사로는 올해 연간 납품 수치가 작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도 전기자동차들의 경쟁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모델들의 판매 수치가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연간 배송량 처음으로 올해 감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테슬라가 4분기에 51만 6천 대 이상의 차량을 꼭 인도를 해야만 연간 납품 수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4분기는 일반적으로 미국 안에서 자동차 판매가 가장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51만 대 이상을 납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배송량은 작년보다 0.3%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수치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2014년 이후로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미국 안에서의 전기차 캐즘 현상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게 될 것 같고요. 지난 3분기에 미국에서 기록적인 수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는데요. 34만 6,400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11%의 증가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캐즘 현상이 완화가 되고 있고 미국 안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업체에게는 긍정적인 지표로도 풀이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인센티브에 의존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과 아직까지는 저가형 모델이 원활하게 판매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테슬라 안에서도 저가형 모델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 콜 안에서의 추가적인 내용들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변동성은 어떻게 나올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만약 재선이 된다면 관세 폭탄이 불가피하고 현재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중국보다 다른 국가들보다 오히려 미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원가의 전망치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그대로 관세 공약이 이행이 될 경우 사실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가 2028년까지 연평균 0.8%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예상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세계 무역에 던져질 충격파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 성장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상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위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해당 관세로 인해서 중국보다도 미국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은 미국이 받는 이 경제 성장률의 타격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타격을 받습니다.
타격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유럽과 일본은 그보다도 더 적은 GDP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다만 지금 제조업체들이 이미 수요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쪽의 관세가 높아지면 중국은 미국을 피해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로 추가적으로 유입을 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수요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신념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올해 말까지 세계 공공 부채가 100조 달러, 그리고 세계 총 생산의 93%가 부채 비율이다라는 IMF의 전망치도 있는 만큼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리스키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것 같죠. 또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의 거시경제 그리고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대략 홀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세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쉬어가면서 비트코인도 1%대 가격 하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6만 9천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7만 달러 그리고 사상 최고치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더 커지면서 대선 직전에 10만 달러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늘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었던 10월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업토버에 대한 상승 랠리 기대감도 함께 암호화폐 시장은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과 함께 다른 알트코인들도 저점 대비해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트럼프 후보가 다시 한번 재선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